안녕하세요, 여러분. 모산 조형미술관의 마스코트 승희라고 해요. 반가워요. 제가 오늘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들을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산 조형미술관은 고영시 성주면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남포오석이라고 불리는 오석과 청석이 주산지입니다. 이 오석 같은 경우는 비석의 재료로, 이 청석 같은 경우는 벼루의 재료로 쓰이는 돌이었어요. 근데 매우 매우 품질이 좋다고 유명해서 예로부터 왕에게도 드리는 귀한 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돌을 해외에서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 막 수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잘 모르기도 해서 저희 미술관이 이 돌을 가지고 작품으로 전시해서 이 오석을 보존하고 보호하면서 다른 지역의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 밖에 보시면 커다란 돌 작품이 엄청 많은데요. 이 커다란 돌 작품의 작가들은 다 여기 있는 다른 나라의 작가들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작가들이 오시게 된 계기는 저희 미술관이 국제 조각 레지던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작가분들을 오시게 되었어요. 국제 조각 레지던스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 작가들이 우리 미술관에 있는 자연과 오석을 가지고 작품을 저렇게 표현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실내 전시실 보시면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되게 다채로운 다양한 전시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그런 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 오게 되면 야외 전시도, 실내 전시도, 그리고 저 승희도 함께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술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나요? 근데 오석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은 오석에 대해서 우리 만화로 알아볼 거예요. 같이 알아볼까요? 네, 우리 같이 오석 만화 보러 갑시다. 모산 조형미술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산 조형미술관은 보령의 특산품 오석으로 만든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석이란 검은 빛깔의 돌인데, 오석 중에서도 보령의 남포 오석이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석은 오랜 시간 풍어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발견된 오석은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쪼개어 운반되고, 운반된 오석은 벼루나 비석 등을 만드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옮겨진 오석은 부름질, 자질, 몽둥이질, 등역질, 두드락 망치질, 꽉꼬질, 연마, 각자까지 총 8단계를 거쳐 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모산 조형미술관에서는 매년 작가님들을 초대하여 오석으로 조각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자투리돌을 사용한 오석의 압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산 조형미술관에 오신 여러분, 즐거운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산 조형 미술관의 전시회 주사 이용민입니다. 미술관의 야외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야외 조각 작품은 고산 조형 미술관의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국내 해외 작가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특색 있는 작품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만 작가의 운승의 돼지의 어머니입니다. 기부의 본연의 모습이 넓고 부드러우면서 따뜻한 어머니의 몸을 표현하였고 그것에 대한 존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산미술관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어머니 품속에 있는 공간처럼 느껴지는 점이 같은 의미로 와닿습니다. 작품에 손을 올려보면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뜻한 온기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 또한 대만 작가의 작품으로 왕기어의 모산의 소리입니다. 작품 흐름을 보면 대한민국 지도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 모산조형미술관의 지도가 보이게 됩니다. 또한 뒤쪽 방향을 보시게 되면 대만 지도가 표현이 되어 있고 측면 쪽에서 보시면 바다 위에 보이는 대만의 섬 중구선이 보입니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한 작품이 같이 표현이 되어 두 나라의 평화와 화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왕기아오 작가는 작품의 모산의 소리를 관람객과 소통하고자 뒷면 작은 입구에 휴대폰을 넣고 음악을 틀면 크게 울리도록 하는 스피커 형태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음악이 모산의 소리의 입구에 넣으면 어때요? 음악이 커지시는 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도 참여를 가능하시니 모산조형미술관에 놀러오셔서 즐거운 체험 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이상 모산조형미술관 해설사 이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친구들한테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를 소개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미술관에선 조용히 앉기. 두 번째, 미술관에선 뛰지 않기. 세 번째,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지지 않고 눈으로만 감상하기. 우리 친구들 세 가지 규칙 잘 지킬 수 있죠? 그럼 저를 따라서 전시장으로 들어갈게요. 이번 전시는 윤유당 작가님의 고유한 자산이에요. 대표적인 세 작품을 먼저 소개시켜도 되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작품은 경계하는 그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다른 시선을 고양이로 표현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괴롭히던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창밖을 보니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이 마치 나와 같아서 고양이로 표현한 거래요. 우리 친구들 이해 잘 되죠? 다른 작품으로 이동할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품명은 침묵이에요. 우리 친구들 작품이 어떻게 보여요? 표정은 어때 보여요? 이 작품은 두 번째 작품하고 같이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친구들 표정을 표현을 한 건데, 원래는 노인의 표정이 아니고, 자기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여러 각도로 겹쳐보니 노인의 얼굴로 표현이 된 거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작품 설명 어땠어요? 나도 오늘 처음으로 긴장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열심히 전시해서 했는데 저 잘했죠? 저 미술관에서 살고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오산 조형 미술관으로 놀러 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이 입었던 추억이 담긴 옷을 자르고 중첩시켜서 설치하고 있는 조각가 이정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금속 조각을 하고 그리고 선장을 만드는 조각가 홍동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김태인입니다. 저는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곤충을 소재로 작품을 하고 있는 조각가 이성옥입니다. 여기 모산미술관에는 이제 주로 오석이 많이 나오죠. 여기 온 길에 돌로 작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일한 삶으로 이제 그 재료를 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어머니들을 표현하는 동물로서 고양이를 이제 선택을 했고, 아기를 가진 고양이를 표현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젖을 이렇게 뭐 두 개, 세 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몸 전체에서 다리까지 올라가는 거기까지 다 젖을 표현을 해서 제가 몇 개인지 세어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냥 될 수 있으면 많은 젖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젖이 많다는 거는 많은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성장할 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자기 아기를 키울 때 이 모유를 풍부하게 먹여서 아기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젖들을 가지고 모성을 표현하려고 했고, 또 모성이 가장 이제 애틋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식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여러 개의 젖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형태가 제가 고양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또 꽃들도 많아요. 그 모든 거를 맨 뒤에 있는 우리 딸이 이렇게 품고 있는, 고양이의 젖이 이렇게 풍부한 것처럼 물고기에서도 지느러미를 풍부하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아주 풍요로운,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형태들이 다 이제 제가 우리 딸을 가졌을 때 꾼 태몽, 두 가지 태몽을 합쳐서 한 작품에다가 표현했어요. 이란 마블은 처음 이제 다루는 재료인데 색깔이 노르스름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땅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돼지. 돼지는 또 그 어머니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황토색 같은 그런 이란 마블을 이용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 자식들을 키워내고 풍부하게 젖을 먹여서 크게 키우고 싶은 그런 어떤 풍요로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내내 너무 신나고 돌로 하니까 팔 때마다 물고기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우리 딸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선인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선인장이라는 식물이 굉장히 악한 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자라나는 그런 식물인데 여기 오산에 와서 오석이라는 굉장히 단단한 돌과 매치를 해서 지금 벤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벤치를 만들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지금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선인장의 생명력과 뭐 강인한 생명력 같은 그런 메시지가 돌의 생명력과 선인장의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이 관객들이 앉아서 쉬면서 그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조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치 상판에 보면 그림자 모양의 선인장이 있는데 그 선인장은 지금 제일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제일 더운 2시경에 그림자를 제가 라인을 따서 지금 하나하나 조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데도 이쁘고 즐거움도 느끼시고 그리고 선인장의 강인한 생명력 이런 메시지도 가져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금속 작업을 주로 한 5, 6년 정도 금속 작업을 계속 쭉 해왔고 보령 오석 돌 조각 을 한다는 소문에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작품 제목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제가 지금 저 위에 있는 금속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속 작업 내부에 공기를 주입해서 우연한 팽창 시리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기를 가두면 곧 과거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과거였던 공기를 제가 가지고 간다는 뜻으로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돌 자체도 보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과거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의 시간들과 현재 제가 공기 주입을 해서 만든 금속 작품의 과거의 시간 가까운 과거의 시간을 같이 조합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저기에 매달려 있는 종 같은 경우에는 잔잔한 바람에 의해서 종소리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
그 종소리로서 과거의 흔적들이나 기억들을 다시 되새긴다는 뜻으로서 두 작품을 결합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재밌는 조각 작품으로서 배소리에 올리면 재미? 또 과거의 어떤 우리 학교 다닐 때의 종소리 같은 그런 어떤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곤충을 소재로 자연의 소중함이나 환경에 대한 그런 인간이 자연과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품을 제작해 왔고요. 우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많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또 다른 그 흥분을 느끼면서 스테인리스 스틸과 석재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는 그런 주제로 잘 승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 채굴되어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이용해서 잠자리 그 날개의 그 아주 섬세한 문양을 새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특히 잠자리는 또 날개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여리다면 여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린 잠자리가 대양을 건너서 생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번식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 잠자리 날개에 대한 경이로움 그런 것들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잠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작품에서 그 좀 더 재미난 요소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풍력에 의한 키네틱 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이 정지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나 또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그 추상 작품들을 감상할 때 보통 그 관람객들이 조금 당혹스러워하거나 이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라는 거는 뭐 남녀노소 어린 시절의 어떤 추억 같은 것도 생각해 하고 또 누구나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여주는 데서 이렇게 그 관람자들로 하여금 같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 작품이 놓여져 있는 공간이 그 물가에 아주 그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공간과 작품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장소에 이렇게 설치하게 돼서 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원래는 천우라는 작가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돌로 하면서 아 내가 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또 모산미술관에서 작가들에게 이렇게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셔서 뭐 먼지가 날리든지 뭐 돌이 날리든지 모든 이 환경이 너무 좋아서 작업할 수 있는데 작가들한테는 자유로운 그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조금 이렇게 제약이 있으면 작품도 잘 안 나오는데 환경도 꼭 그 고양이 젖 많듯이 여기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이 엄마 이렇게 젖처럼 그런 산봉우리들이 쭉 둘러져 있고 바람은 산들산들 불고 그런 곳에서 이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기서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영광이고 굉장히 기쁘고 의미 있고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돌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번엔 또 스텐 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스텐을 돌에다가 이렇게 매달아서 소리 나는 작품 하신 김태인 선생님 또 이제 이렇게 선인장을 돌로 해서 돌로 한 위에 선인장을 놓으신 스텐 작업 그 홍정혁 선생님 또 이성옥 선생님은 또 이렇게 물가에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거를 표현하셔서 같이 이제 돌 작업을 하면서도
스텐 작업하시는 분들의 작업을 보면서 또 많은 걸 배워요. 아, 이런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모산미술관 관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그냥 모든 물자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예, 무슨 부탁인지 들어주시고 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로 처음으로 돌조각이란 걸 해보게 된 기회거든요. 근데 금속에도 대단한 매력이 있지만 돌도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돌의 단단함 그 기운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모산에 있는 모든 오석들이 너무나 다들 이뻐서 정말 좋은 기운 받고 좋은 영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있다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돌을 제공을 받는데 저희가 원하는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돌도 뭐 청석도 있고 그냥 화강석도 있고 오석도 있고 근데 작가들한테 여기서는 아무런 크기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영감을 가지고 구상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전시장에서 보던 선생님들의 모습과 또 여기 와서 같이 부대끼면서 작업할 때 이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훨씬 더 돈독해지고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신원 씨 왔는데 제가 늘 금속 작업만 하던 작가이기에 이번 돌 작업은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는데 처음에 이 많은 이 스케일 큰 돌들을 보면서 되게 많은 이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제가 한층 성장하는 작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운들을 받아서 작업장으로 복귀해서 또 좋은 작업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같이 참여한 작가분들하고도 전국 아니면 해외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같이 부딪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은 전람회도 열면서 좋은 사이였는데 또 여기서 합숙하고 작업을 같이 땀 흘리면서 하면서 좀 더 많은 정도 쌓고 우리 동료애가 더 쌓아가는 것 같고 너무나 사랑하고 아름다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또 오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산조각 심포지엄에 참여해서 제가 느낀 것은 첫째는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제가 표현하고 있는 그 자연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또 너무나 풍부한 재료를 마음껏 하고 싶어도 그런 재료를 작가가 구매를 해서 제작한다는 기회는 쉽지 않은데 재료는 물론 또 장소하며 장비며 모든 것이 이제 제공이 된다는 것에서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꼭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